같이 트로이까지 도망가서요. 어머. 예. 그래서 여기 모든 왕들이 약속 때문에요. 같이 힘이 모이고 여기 그리스에서 같이 힘 모이고 트로이까지 갔어요. 트로이가 지금 타일러 말로는 터키. 터키에 있어요. 맞아요. 터키에 있어요. 그럼 약간 터키 외모였겠네요. 그렇죠. 터키랑 그리스랑 외모상 비슷해요. 전혀 비슷하지. 뭐라고? 뭐라고? 비슷해. 터키 사람 그리스 아니야. 아니, 아니, 잘 보면 비슷해. 이집트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노노노노노. 공격 말로 좀 들어맞았어. 어쨌든 넘어갑시다. 저기 있어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흠이 합쳐서 트로이로 갔어요. 흠이 합쳐서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혹시 아세요? 오디세우스 알고 있지. 진짜 똑똑한 용 목마 만들었어요. 목마. 목마 혹시 아세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유명합니다. 예, 트로이 목마 아세요. 어쨌든 문을 열어준 거죠. 문 열어서 들어와서 목마 안에 그리스 군사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나와서? 나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이겼죠? 예. 헬라가 어떻게 됐어요? 헬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 다시 그리스 돌아갔어요. 끝이에요? 아니, 왜 안 죽였어요? 거기까지 가서 배신자잖아요. 진짜 화나죠. 사실 메넬라우스 죽고 싶었어요. 죽는데 죽어가자마자 아름다운 헬렌 봐서 갈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쉽네. 그래서 다시 우리 왜 접촉사고 나면 막 내려갖고 아이씨 하다가 안 다친 사람 없으세요? 아,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티가 절절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자 때문에 이런 역사. 야, 어쨌든 여자 한 명 때문에 10년 전쟁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죠. 아, 이태리 어떻게 보면 사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예쁜 여자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은데, 네. 엠마라는 영유 여자 쓰는데, 되게 가난한 가족 출신이었는데 너무 예뻐서 귀족 집에서 뭐 춤도 추고 약간 귀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고 영국 사회에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모로.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 얘를 그냥 팔아서 이탈리아 나폴리로 보냈어요. 거의 50대, 60대 된 할아버지랑 그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해밀턴 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폴리에서 이제 영국 왕의 견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만 엠마 해밀턴으로 또 나폴리에서 또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또 이제 귀족들하고 이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마임 연극 개발한 여자라고 그런 얘기도 마임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면서 네. 연극도 하고 마임도 하고 게테 독일 게테. 소설가 게테하고 또 이제 거기 나폴리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그때 그 나폴리 여왕하고 또 되게 친하게 지냈고 근데 그때 영국 영웅이었던 넬슨 또 나폴리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이 엠마라는 여자 만나게 됐고 둘이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래서 여자 나폴리 사고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넬슨도 네. 유명하고 네. 소문난 거예요. 바로 둘이 사랑하는 거. 근데 해밀턴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넬슨 굉장히 존경하고 결론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아이고 고생하더라. 모르는 척했고 그래서 이제 넬슨이 여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론 셋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뭐라고? 셋이 살고 있고. 아니 근데 삼각관계를 가지면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놀랍네. 그때 사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네.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보수적인 시대잖아요. 이런 관계는 많이 없었는데 그런 관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엠마 때문에 메나자토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맞아. 요즘에 우리가 그 말 쓸 때는 다른 의미로 쓰지만 그 당시에는 허락하고 이제 우리 셋이서 같이 살아서 동거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거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회였지만 넬슨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 할 수가 없는 왜냐면 전 국민의 영웅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독일은 남녀 사랑 스캔들 아니라 네. 남남 사랑 스캔들이. 남남 사랑. 역시 스케일이 다른 독일. 야, 독일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성진국. 오늘 소개해드릴 스캔들은 독일 제국의 제일 큰 스캔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바로 빌헬 2세, 우리 마지막 왕에 관련된 동성애 스캔들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왕 주변에 있는 높은 사람 두 명이 있었는데요. 펄멀트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린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동성애 그런 관계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이 일어나면서
하든이라는 기자가 그 네. 관련된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빌렘 2세 이제 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빌렘 2세한테 좀 부담되는 그런 스캔들이기 네.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는데 빌렘 2세 이제 자기 모른다고 하면서 거리를 두었죠. 근데 사실 증인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어났어요. 어일렌복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재판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 사실 우리 남편은 우리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되는데 자기 의무를 자기 남편으로서 어떤 업무를 첫 밤하고 둘째 밤에서만 했다는 그런 얘기 했었던 남편의 거예요. 업무를 두 번만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일어났는데 결국 또 아무 결론 없이 그냥 끊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그 세 사람 사이에 있는 편지들이 발견되면서 네. 사실 빌렘 2세조차도 그런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거의 이제 밝혀진 거예요. 왜냐면은 세 사람이 애칭 엄청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빌렘 2세 얘기를 들어서 멀티한테 뭐 자기야 뭐 잘 지냈니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야 자기야 그럴 수도 있잖아 한국어로 그 당시에는 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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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는 리브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립신은 그냥 좀 귀엽게 부르는 애칭인데 요즘 잘 안 써요 근데 약간 서로 이런 애칭도 쓰면서 이 세 명은 삼각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지금 아직까지 핵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역시 독일은 역시 편안하게 얘기하네 근데 그런 혐의증이 있어요 어쨌든 역대 스캔들 중에 제일 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예. 자 우리 기우미 준비했던 얘기는 뭔가요? 네 캐나다 얘기 아니지만 영국 왕이거든요 네. 헨리 8세라는 왕은 여자 관계로 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영화까지 나왔어요 천일의 스캔들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주인공은 나탈리 포트먼, 스카렛 요한슨. 오 진짜? 봐야겠다. 봐야겠다. 와 봐야겠다.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좋아요. 여기서 재밌어. 나탈리 포트먼. 나탈리 포트먼. 스카렛 재밌어. 어마일라. 캠다운. 봐야겠다. 내용이 뭐냐면요. 왕이 어떤 이쁜 딸 두 명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은 되게 도도하고 언니고 이제 나이 될 것 같아서 왕이 그 여자한테 마음 갔어요. 근데 막내도 여자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이쁘고 동생도 이쁘고. 그렇죠. 나탈리 포트만 스크린이 왔어. 그래서 둘 다 성으로 오게 됐는데 막내를 좋아하니까 막내랑 놀고 있었는데 언니가 남자 꼬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언니가 왕이랑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이니까 여자 갖고 싶으면 그냥 가실 수 있는데 그 여자가 나랑 결혼 안 하면 관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그 당시에 왕이 와이프 있지만 그 와이프랑 같이 아들 갖지 못해서 근데 그 크리스천 재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종교를 만들어서 다시 결혼을 애니랑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니랑 결혼하면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 계속 못 낳는 거예요, 애니. 그래서 왕께서 아들 낳아주기 위해서 자기 친정생이랑 관계를 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사실 걸려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사형 당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그럼 그 동생이 결국 나갔어요, 여기 방에? 아니면 계속? 동생은 이거는 옛날에 봐가지고 동생은 애기 낳았어요. 근데 여자인 거예요. 준비한 게 아니라 옛날에 봤던 영화를 얘기해. 영화 본 거예요. 그 지금 영화 얘기하는 거야. 영화 얘기야. 아니 중간 얘기인 거 아니고 영화 얘기라고 앉았어. 아들 낳았다고. 나도 했는데. 영화 얘기를. 여기 헨리, 잘생긴 헨리 왕 여기 있고요. 어디 가요? 그리고 여기 이쁜 막내. 메리. 막내도 이쁘네. 비슷하다 근데 이미지. 언니는 나탈리 포트먼 이 형우리 또. 근데 이 헨리 8세는 진짜 좀 잘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도 다음 아내도 사형이 됐대요. 진짜? 그래서 예, 아내 두 명도 죽였고 여섯 번도 결혼했대요. 그래서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집단이 보수적일수록 그 스캔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네. 폴란드의 그 퀴리 부인, 예. 퀴리 부인이 폴란드 사람이에요. 스캔들이 폴란드 사람이에요. 되게 큰 사례가 있었어요. 네네. 마리아 키리스코도스카 한국에서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데 네. 남편과 같이 라디움 발견을 해서 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되게 했어요. 오. 그렇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서 마리아는 혼자 남았어요. 남게 됐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남편의 후임으로 교수 됐지만 프랑스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앵대를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라디움 분리하는 걸로 노벨상을 다시 수상하게 됐는데 또 받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누구랑? 남편의 제자랑 네. 폴 라중뺑
그 사람도 불어는 어렵구나. 랑주뱅 누구야? 랑주뱅이랑 바람을 피워서 이제 세계가 그거 알려지면서 마리아 키리는 고통으로 손가락을 질을 받게 됐어요. 너무 저기 저 비유적인 표현 안 써도 돼요. 근데 폴은 이제 아이 4명 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기사가 많은 기사를 되게 안 좋게 썼어요. 그래서 그 수상에 대해 그 뭐지? 약간 우여가? 우여가 곱절. 그러니까 우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어려 우여. 아, 우려가. 우려가. 무슨 스피드 퀴즈 같아. 우려 옥절? 우려. 그 회의원회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그 수상을 복귀하라는 조영을 하게 됐어요. 종용. 네. 정답. 종용. 어려운 단어였어요. 네. 90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가 그거는 자기의 신념에 달아서 수상을 하겠다고 답장을 하고 방탄이 그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받았어요? 네, 되게 최초 여성 노벨상. 그 다음에는 노벨 두 개 수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최초의 교수, 여성 교수, 그렇게 남기 기력이. 그 남편은 진했던 제자였고, 제자. 아내가 있었어. 네. 그래서 네.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캔들이 되는데, 그 전에 그 남자가 많은 바람을 피긴 했어요. 근데 그거 밝히긴 안 했어요. 랑주뱅. 남자가 바람을 피긴 했어요. 남편에 많은 바람 피는 거 많이 알고 있었는데, 폴의 와이프가 톤 받기 위해서 그거는 피의자들한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기사도 봤어요. 말은 얘기했지, 여기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스캔들이 주인공이란 이유만으로 능력이 좀 저평가되거나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있었겠죠. 네.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 스캔들과 업적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왕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나라의 발전도 꾀하고 영토도 확장했는데, 네. 여자 문제는 엉망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업적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자 관계는 좀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고 왕의 업적을 무시하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아니 카를로스가 지금 머리 깎고 와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속상해 줘서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자식. 아니 뭐 지금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요즘에 너무 더워서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저런 사람처럼 생겼어. 어떻게 생각해요? 분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왕시대는 지금 시대 조금 다르죠?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주주의 없어서 그런 사람 신뢰가 뭐 이렇게 이미지 뭐 신경 많이 안 썼으니까. 근데 사실 스캔들2에서도 어떤 총체적으로 그 노림수가 있다. 네, 무슨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리하면 물론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해놓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과 시생활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아, 제가 암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겪어봤어요. 어? 예, 저희 존니가 베르스콘이 여러 와이프 있었지만 여러 여자들에게 매달 뭐 좀 돈 주고 그런 여자들하고 이제 관계도 있었고 뭐 파티도 같이 했고 뭐 여러 번 바람 피웠어요. 사실 이들에서 이거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네. 근데 만약에 안국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으면 아마 안 넘어갔을 때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어딜 넘어가요? 아마 미국이 미국도 사실 옛날에 이렇게 밀 클린턴 사건도 있었잖아요. 루인스키. 아.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사실 밀 클린턴 개고 때문에 엄청난 큰 스캔들이 있었고 결론 저희가 되게 쉽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어려 또 되게 아 이탈리아 국민들은 놀랐어요. 미국의 답을 좀 이게 좀 그거는 업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직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될 뻔했던 거고 그 사람이 그런 스캔들을 했던 자체가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업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하고 업적 이런 것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디테일러 얘기는 이제 클린턴의 업적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업적이 있다면 있다면 업적이 있다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업적은 실제로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팩트는 인정해야 되죠. 자 여러 가지 스캔들 얘기를 해봤는데 비정상결론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계속 그 노래만 떠올라요. 뭐야? Too much love will kill you.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뭐야? 그렇지. 이게 안 올라가다 보면. 파파파파파 하면서. 파파파파파. 정답인데 아니 too much love.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네, 다시 쓰는 세계사, 세상을 놀라게 한 역사 속 스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어!